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경찰전 대 패트, 이제 패트볼 거미인데, 이 녀석을 오늘은 리뷰를 해볼 겁니다. 요 녀석을 리뷰 끝내면은 이제 루팡 컬렉션을 되찾아 예고편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자, 요 녀석을 살펴보시면은 경찰전 패트렌저 애들이 쓰는 아사카 케이치로랑, 얘가 누구였지? 사쿠야랑, 그리고 치카사랑 같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여기 보면은 봉이 됐고, 마이크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패트렌저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모습은 스피커의 모습, 그리고, 뒤에는 봉이 그 옆에는 봉 모습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 보면 막 말하는 거, 그리고 소드, 그리고 막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망치 같기도 해요, 약간.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면 망치 같기도 합니다. 자, 검 이렇게 뭐 설명서랑 뭐이 봉이 있다고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 주세요. 여기 슈퍼전대라고 써 있네. 여기 슈퍼전대라고 써 있어요. 자, 됐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진짜, 박스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해두셨네. 자. 슝, 쫙. 되게 조그매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네. 자. 하긴 박스가 이렇게 작아서. 그렇군. 오, 요거 이걸로 하나 마요. 건전지 따로 놓으실 필요 없고 수 건전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찢어졌네 설명서가. 뭐 됐죠? 뭐 설명서 뭐 필요 없으니까. 자, 어디 한번. 이렇게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보죠. 이렇게 샥샥샥샥샥. 뭐 여기 뭐, 마이크는 안 되네. 마이크까지 했으면 진짜 완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검을 이렇게 휘두를 수도 있고, 마이크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카이토 센터의 루팡 레이저의 그 찍기 있잖아요. 루팡 소드인가? 그거 리뷰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사실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 이게 소리가 있고, 이렇게 꾹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할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